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조준 창조는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아가 윤석열 앞에서 오줌을 쌌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떨어지라고 고사 지낸 것 아니에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양심적인 인물로 저는 기억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여러분,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신정아가 나이가 똑같네 보니까 1972년생 올해 그러니까 51입니까? 여러분 신정아 아시죠? 네. 그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그 사건이 200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동국대 미대 교수. 그런데 그 학력 위주다. 학력 위주다. 그런데 참 이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군요. 신정아하고 김건희가 1972년생인데 이른바 신정아가 그 미국 대학교 학력을 위조한 거예요. 그 위조한 사건이 2007년이야. 그럼 2007년이면은 신정아 김건희가 똑같이 35살 때 15년 전에 15년 전에 그 신정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누구냐? 윤석열이야, 윤석열. 15년 전. 그때 윤석열이가 47살이야, 47살. 하, 참 역사의 아이러니야. 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냐면, 그 후에, 5년 후에, 윤석열이가 52살 때, 김건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정아하고 김건희도 똑같이 미술로 이제 전공을 삼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신정아의 학력 위조가 김건희의 그
엄청난 학력이죠. 학력, 경력 위조에 비하면 신정아가 그때 학력 위조, 대학교, 미국에서의 대학교 학력 위조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1년 6개월. 여러분, 김건희의 학력, 경력 위조를 다 합하면 그게 신정아에 비교할 때에 신정아보다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신정아의 몇 배의 실형을 받아야 할 죄목으로 봅니까? 아, 정말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구만. 이거 보세요. 수원여대 겸임교원 지원 때 이거 봐, 한두 개가, 아,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 그러니까 모든 경력이 다 위조야. 무슨 대도 초등학교 광남중 영락고 근무, 대도 초등학교에 근무한 일도 없어? 한림대 출강? 이거 완전히 이건 말, 뭐, 서울시 교육청 확인 결과 무슨 광남중의 광남중은 경기대 미대 회학과 다니다가 교생 실습을 한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광남중 교사로 돼 있어. 근무한 걸로 돼 있어. 영락고에 기재했으라, 영락고라고? 실제 근무했던 데는 영락고가 아니라 영락여상이야. 그 다음에 한림대에 출강했다고 하는데, 한림대는 4년, 제 대학이 아닌 실제로 한림 성심대에 출강한 거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어? 그 다음에 국제,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2004년에 받았다고 기재했으나, 아예 이건 사기야. 수상자 명단에 없어. 뭐,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근데 뭐가 나왔냐면 신정아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4001이라고 자기 수인 번호를 갖고 어떻게 자기가 당했는가를 쓴 이 자서전을 내놨어요. 자서전이 나온 거야. 여기서 윤석열 검사가 신정아 자신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 윤석열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 윤석열 검사는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그랬어. 나는 오줌이라는 말을 평생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슨 여성이 오줌이나 이런 표현을, 남자도 오줌 이런 표현을 하면 난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싫어하는데 이거 보세요.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다. 구치소 검신 과정의 수치는 오줌 싼 일은 양반이었다. 검신. 알몸 상태에서 몸에 있는, 그대로 다 할게요. 방송이지만.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조사했다. 수의와 고무신을 받는 순간 나는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꼈다.
윤석열 검사는 다시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신 김건희 부인, 당신 부인이 분명히 당신 입으로 다 허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뭐가 그러면 허위가 아니냐는 거야. 이 수많은 허위가 나왔는데. 이른바 박범계가 말하는 선택적 정의란 말이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거야.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형을 구형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 천여 명을 불러다가 수사하고 그중에 200명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통틀어가지고 100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시킨 그때 정의가 과연 정의였느냐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아직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덮어버리고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느냐. 한번 윤석열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그러면서 뭐라겠느냐, 윤석열이가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는 파산시켜버리겠다. 물론 대한민국 언론 완전히 그야말로 어 기레기 쓰레기예요. 무슨 기준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파산시킬 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당신한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사는 파멸시키겠다는 그것밖에 파산시키겠다는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